네, 계속해서 법인영업 6강 단체보장성 보험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는 단체 기준을 몇명 이상이라 그랬죠? 2명 이상이라 그랬죠? 단체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요. 순수보장성이 있고 만기 환급부 보장성이 있습니다. 순수보장성은 소멸성이죠? 소멸입니다. 돌아오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하나도 못 받는 게 여기에 순수보장성이죠? 근데 단체 만기 환급부 보장성이 있네요. 이거는요, 환급이니까 돌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납입 보험료가 있고요. 보험료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급금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이 말은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저축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장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환급금은 커지면 안 되는 거죠. 기납입 보험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보장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 만기 환급부 보장성은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작게 환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환급받지 못하거나 작게 환급받는 요게 보장성이다. 그럴 때 위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여기까지 납입보험료를 까지는 윗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그죠? 문장 자체는 똑같은데 위에 거는 환급받지 않는 거, 밑에 거는 환급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계약의 형태를 보시는데요. 회사가 내고 개피수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회사가 계약자, 회사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계약자, 임직원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